아, 근데 뭔가 엄청나게 눈부신 것이. 황금의 제국. 인가? 난 또 엄마대로 타임슬립한 줄 알고 쫄았네. 지영 깨어나셨네요. 어우, 데자뷰도 아니고 고들갑을 또 반복하지 말자. 굳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단 말이에요. 숨이 완전히 멈추셔가지고. 뚝뚝뚝뚝뚝. 숨이 멈춰? 어이 말로 시골이라고. 꼭 시체와 같은 증상이래요. 여기서도 식물인간이었네. 근데 여긴 어디야? 마마의 본가시잖아요. 그렇다는 건 내가 참으로 피하고 싶었던 만남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네? 예? 세상 어려울 건 없는 나지만 유일하게 어려운 존재가 하나 있지. 마치 천적과도 같은 그것은 바로 여자들의 아버지. 마마! 아이고, 마마! 아이고, 아이고, 마마! 괜찮으십니까? 숨은 쉬어지십니까? 무엇이 필요하십니까? 어이를 부를까요? 아유, 내가 아니라 아버님이 숨 넘어가게 생기셨네. 응. 자. 쭉 들이키시고. 예. 여인의 음기를 채우는 타약인데. 옳지. 아이고, 웬 땀을 이리 흘리시는지. 아이고. 내가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밤새 한숨도 못 잤지 뭡니까. 입안이 까끌한 것이 어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겠고 앉았다 일어서면 눈앞도 캄캄하고. 많이 놀라셨구나. 이 만병의 근원이 다 근심 걱정 때문이니 푹 쉬시고 안정을 취하세요. 아, 예. 그리하겠습니다. 쾌차지를 빕니다. 그럼 전 이만. 아이고 마마, 어디를 가십니까? 아이고, 이렇게 아니라 예를 차려야지. 왜 이러세요? 불편한데 더 불편하겠시리. 아닙니다. 인사 받으세요, 마마. 아이고,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아우, 아버님, 조선의 모두가 저를 중전으로 어렵게 대합니다. 이곳에서만이라도 제발 그저 아버님의 딸 소영일 수 있게 해주세요. 명예로운 자리일수록 외로운 법이니. 그래.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내 너를 예전과 똑같이 대하마. 그래, 안거라. 예, 감사합니다. 아무리 치장을 해도 방안이 휑하더니 소용이 네가 들어와 있으니 이제야 훤히 빛이 나는구나. 예, 정말 눈이 멀 정도로 심하게 훤한 것이 저도 좋네요.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썼지. 다른 것들도 다 준비돼 있다. 늘 그렇듯